YERM7인데요. 이 녀석으로 이제 음악을 이제 녹음을 해보면 플랫해요. 근데 플랫한데 그 플랫하다고 해서 이게 막 심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또 약간 좀 구역대가 좀 섬세하게 잡혀있는 느낌이 드는데, 그렇다고 그 구역대는 아니다. 그래서 주차음이 있거나 막 사운드가 막 너무 과감하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고, 분명한 건 명료한데 소리가 심심하지가 않다. 가요대 같은 경우는 보컬이 이제 약간 좀 이게 제품 보이스 자체가 안녕하세요 하는 이제 락보컬 타입이라서 사운드 자체가 좀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, 딥하게 잡히는 게 아니고 피가 있는데도 그 고역대와 이 저역대의 발판, 낮게 깔리는 저역대의 발판이 서로 융통성 있게 좀 밸런스가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. With mission is changing. You are, yeah. This is euphoria.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많은 저 궁금증이 많았는데. 실질적으로 뭐 헤드폰을 능가하고 막 헤드폰과 뭐 이렇게 견주어서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경계의 의미보다는 이 녀석은 이 녀석만의 소리가 감칠맞는다고 해야 되죠?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.